얼마나 앞으로 미래의 눈물을 환경에서 흘려야 할까요? 이게 출렁이는 거예요. 눈물이 적으면 출렁인다고도 안 해요. 흘린다고 그러지. 눈물의 영혼의 보따리에 꽉 차가지고 아내몬의 바람이 불어오면 출렁거려요. 세상의 유혹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명예를 가져와가지고 아까운 걸 가지고 오면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52장 플러스 5장이야 57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조금 흘리시는 분들은 믿음 안 주세요. 눈물은 내 죄를 씻어내는 생수입니다. 생수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깨달음. 눈물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원망에 젖어가지고 원망은 저주를 불러와요. 순종은 기적을 불러와요. 신의 길을 빌려줬기 때문에 샤마 하샤마 그죠? 그대로 해라 하샤마 정관사 하샤마 그죠? 생각 바꾸는 기간이 연단이고 연단의 속성이 고난입니다. 그죠? 고난은 아말렉으로 가는 거예요. 아말이 아말렉에서 왔거든요. 고난이라는 말이. 족보에서 벗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막대기로 막 때려요. 막대기가 고난이거든요. 인간 막대기면 가족이 병들고, 그죠? 가족의 마음이 맞지 않고.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배움이 짧아도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질천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라이나 천사가 아버지 정자에 들어오고 어머니 난자에 맞춰가지고 3억대 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